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미지 5장을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미지 5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 강의를 보고 따라하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은 사진을 사용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선 포토샵을 열어주시고요. 포토샵이 열렸으면 파일부터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파일을 눌러주시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폭을 860, 높이를 8000으로 시작을 할게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뭐 만들다가 너무 길다 하면 자르면 되고, 너무 짧다 하면 늘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로 웹사이트에서 볼 거기 때문에 RGB로 진행합니다. 자, 그렇게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제작을 할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레이아웃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보면은 메인 이미지가 하나 크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좀 내려보면 이제 그 상품에 관련된 간단한 문구 한두줄 정도 적어주고, 그다음 그 아래에 이미지 한 컷이 들어가고, 그 옆에 그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반대편에 이쪽에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걸 설명해주는 내용.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교차되면서 이미지가 들어가는 구성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죠? 실제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큰 이미지, 타이틀 이미지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생성을 할 거예요. 이 선택 툴부터 먼저 선택을 해 볼게요.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 마우스로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 영역은 정확한 치수를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넣고 싶은 사이즈, 괜찮다 싶은 사이즈로 측정을 할게요. 저는 한요 정도 사이즈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 주셨다면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창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에 색깔을 입혀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검정 색깔로 색깔이 채워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저희는 실제로 제작을 하는 거니까 샘플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레드가 들어간 색깔로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약간 밝은 빨강 색깔로 바뀌었죠? Alt, Delete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핑크 색깔로 색깔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선택이 되셨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 하신 게 맞고요. 이제 여기에서 상품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선을 잡아 볼게요. 중심선을 잡을 때는 이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색깔을 넣어 놓은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 모드가 됩니다. 그럼 이때 중앙을 잡을 수가 있어요. 중앙을 잡을 때 가이드선을 잡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컨트롤 R을 눌러서 이렇게 자가 보이죠? R을 누르면 자가 사라지고, 또 다시 R을 누르면 자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자를 꺼내주시고, 이렇게 마우스로 가이드선을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중앙에 배치를 시켜주세요. 여기가 이 상품 페이지의 중심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아래에도 사진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 부분부터 만들어 볼게요. 역시 똑같이 선택 도구 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선택 도구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저랑 똑같은 구성을 제작을 하실 거니까 정사각형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영역이 선택이 되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레이어가 생겼고 그 다음 Alt Delete를 눌러서 핑크 색깔을 넣어줍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글을 적어야 되는데요. 이 글은 제가 미리 적어놨던 이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이미 적혀져 있던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는 김에 여기 중앙에 적혀져 있는 글도 가져올게요. 같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글이 안 적혀져 있으니까 직접 작성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저는 그냥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글씨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 사진과 사진 사이에 이 글씨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간격이 균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래가 조금 더 넓죠. 그래서 조금 아래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중앙에 맞춰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것도 역시 중앙으로 맞춰주세요. 이러려고 아까 가이드 선을 세웠으니까요. 이제 이 아래에 이 글씨 부분도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건 이 포인트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 포인트 부분을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이 도구를 눌러주시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로 제작을 해볼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가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역시 영역을 선택해주세요. 이 보시면은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건 더 동그란데 이거는 약간 각진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 위에 보면 반경이 10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거를 35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제작이 되죠.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를 측정해주세요. 이거는 뭐 이제 너무 다르지만 않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제작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왼쪽 위에 보면은 칠과 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칠은 색깔이 들어가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획은 하얀 색깔 선이 들어가져 있는데 저희는 획을 아무 색깔도 넣지 않고 칠에 색깔을 넣어줄게요. 칠 색깔은 약간 회색깔로 선택을 하고 싶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회색을 선택을 할게요. 회색 55%가 들어간 색깔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색깔로 색깔이 변경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초록색깔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져 있는데 저 이미지는 어떻게 넣는지 한번 제작해 볼게요. 이 부분도 되게 간단한데 이제 선택 영역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시고 여기다가 색깔을 입혀줍니다. 색깔을 입히는 건 Alt Delete. 그러면 핑크 색깔 네모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걸로 이 초록 색깔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우선 그럼 초록 색깔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뜨고 책상 오버레이라는 이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초록 색깔로 바꿔주겠습니다. 초록 색깔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정도 컬러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확인, 확인. 이렇게 초록 색깔 네모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모를 여기에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넣는다는 게 어떻게 넣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걸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줄 겁니다. 우선 레이어 위치가 이렇게 둥근 모서리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레이어가 이렇게 초록 색깔로 변한 레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로 Alt키를 누르면서 중앙에 가져가면은요, 마우스가 변하게 되는데 이 상황일 때 마우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초록 색깔이 이 둥근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약간 사선으로 들어갔는데 왜 이거는 직선으로 들어갔는지 이제 변경을 해볼게요. 이 초록 색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움직일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 상황에서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바뀝니다. 자, 마우스를 모서리 부분으로 가져가서 약간 이동시켜 줄게요.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사선이 되도록 각도를 틀어줍니다. 이거랑 비슷한 위치로 배치를 시켜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셨죠. 이 사선의 각도는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사선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꼭 똑같이 하지 않아도 이제 이런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서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과 포인트를 복사해 갈게요. 똑같이 이렇게 글씨를 배치시켜 주시고 포인트라는 글씨도 잘 배치시켜 주세요. 적당한 위치에. 자, 이렇게 배치가 완료되었고 이 끌고 왔던 이미지는 삭제할게요. 이 이미지로 대신 사용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한 폰트는 나눔 바른 고딕이라는 폰트를 사용 중이에요. 이게 무료 폰트여서 이 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지금 17포인트로 사용 중인데 17포인트로 사용 중이고 이제 행간은 35포인트, 그리고 이제 자간을 마이너스 40을 주고 이 글씨를 사용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 저랑 똑같은 글씨 사이즈와 글씨 크기를 사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기록된 정보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설명 상자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이 사각 상자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면서 이동을 해줄게요. 가운데 중심선 가이드선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 글씨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놨기 때문에 또 만들지 않고 복사를 합니다. 역시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는 이 가이드선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글씨를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 글씨를 복사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 정렬로 변경할게요. 글씨를 선택을 해주시고 레이어에 가면 글씨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걸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 위쪽에 이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운데 정렬도 아니고 오른쪽 정렬로 설정할게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밖으로 튀어나지게 되는데 이렇게 옮겨주겠습니다. 옮겨주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여기가 이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 정도 떨어지도록 배치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번호가 2번이 되겠죠. 2번. 그리고 이 글씨는 저는 그냥 복사를 할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실제로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하시거나 이제 하시려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선택한 내용에 맞게 이제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는 더 쉽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Alt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그러면 내용이 다 복사되죠. 이렇게 간격이 잘 맞아 떨어지도록 잘 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 돼야 되니까 포인트 앞에 숫자를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잘 구성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뭐 이제 뭐 8번까지 옵션이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제작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 기준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대입시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